덩덩, 덩덩, 덩덩. 이런 리듬이 나오는데요. 제가 그 흉내를 잘못 내겠네요. 같이 보시죠. 앞에 차. 이 앞차가, 앞차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.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, 겨울에 창문 열고 담배 피우네. 저거 담배꽁초를 버릴까 안 버릴까? 둥둥, 둥둥, 둥둥 하면서요. 자, 담배꽁초를 버리나 안 버리나 보자! 과연 버릴 것인가 안 버릴 것인가 버릴 것인가 버릴 것인가? 버릴 것인가 예! 과연 과연! 그의 선택은 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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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. 버렸습니다. 버렸습니다. 저부터. 네. 꿈인 적은 아니구나. 저부터. 소리 있는 저부터. 네, 다시 한번. 밤, 밤.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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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렸습니다. 아 지금 다시 버리는 거 잡아야 되네. 버렸습니다. 아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네. 떨어지는 거그 손에서 딱아 떨어졌다. 지금 떨어졌다. 지금 아 지금 떨어졌네. 지금 이야 잡았습니다. 예, 혹시 담배를 버릴까 안 버릴까 호기심 생겨서 혼잣말로 인생 극장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, 노래를 부르는 도중 쓰레기 담배꽁초를 버리길래 버렸습니다. 그 전부터 집에 가서 카레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. 타이밍이 좋아서 약간 가사를 바꿔서 노라조의 카레 노래를 부르게 되었네요. 예, 잡았다, 범인. 잡았다, 버린 놈 잡았다. 이러면서요. 집에 와서 카레를 맛있게 먹고 스마트 국민제보와 국민신문고에 상품권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예. 빰빰, 빰빰, 빰빰빰빰빰빰. 잡았습니다. 카레 맛있게 드시고요. 디저트 드셔야 되겠죠? 네, 블랙쟁님이십니다. 블랙쟁님께.